네, 오늘장 간판주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석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정식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역시나 뭐 SK 이노베이션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LG와의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오늘 좀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한 12% 정도 떠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략 2조 원 정도의 지금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하고 관련된 국내외 모든 쟁송을 취소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현금 1조 원, 로열티 1조 원 이제 이렇게 하면서 10년간 추가적인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는데요. 이제 그로 인해서 미국 조지아주 1, 2 공장을 설립을 계속 진행을 하고 이 배터리도 생산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고객사인 폭스바겐과 포드 이 배터리를 양사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나 LG 화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각을 덜 받았기 때문에 강력한 반등력이 나타난 모습이고 자, 이 상태로 26만 2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29만 원대까지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29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삼성 SDI나 아니면 LG 화학처럼 자기 자산 가치 대비 한 4배 5배 이상 부각을 받는 어떤 그러한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를 찾아가는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포지션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죠. SK 이노베이션 오늘 증권가에서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26만 2천 원이 지지가 되면 29만 원까지 반등 가능성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신일소 소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3사 중에 SK 이노베이션은 급등을 했으나 LG화학과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 대신 중소용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 한화기술이 거의 상한가를 갔다 왔습니다. 29.19%까지 찍고 지금 동시호가 들어가기 직전에 24.24로 들어갔거든요. 거의 뭐 25% 근저리에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오늘 한화기술이 급등을 했는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어서 무슨 기업인지 하실 텐데 2차 전지 전공정을 턴키로 일괄 입찰해서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부품 장비 업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 업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부품이나 장비 업체들에는 관심이 적어요. 근데 그중에 장비 업체 중에 하나고 원형, 각형, 파우치형 2차 전지 양산 장비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폭스바겐이 뭐 각형을 쓴다고 해서 우리나라 파우치형 쓰는 배터리 업체들에게 굉장히 안 좋다. 네. 이런 소식과는 무관하게 원형을 쓰던, 각형을 쓰던, 파우치형을 쓰던 어떤 고객사의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6년에서 10년 정도 쓰면은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폐 배터리들이 엄청나게 남을 텐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이냐면 배터리 재사용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 이게 굉장히 비슷한데 다릅니다. 배터리 재사용은 전기자동차에서 배터리를 쓰다가 수명이 다하면 전기자동차에서 빼서 한 70% 정도의 성능이 있는 걸 가져다가 ESS에 장착을 합니다. 초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죠.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그 장치에 재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재활용은 뭐냐면 우리가 뭐 그 양극재에서 나오잖아요. 뭐 그 니켈, 뭐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거를 조합해서 배터리를 뭐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재활용을 해서 뽑아내서 다시 그 금속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뭐 라벨지랑 페트병이랑 분리해서 분리수거통에 버려서 다시 그거를 재활용하듯이 이 재활용하는 거 이게 새로운 성장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한화기술은 장비 업체 중에 몇 안 되는 장비 업체에다가 폐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전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굉장히 급등을 해서 2021년도 1월 달 가격에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내일 이 그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을 뚫어버리면 위에 이제 매물대가 없는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 돌아서요. 그래서 거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를 소개해드렸는데 장비주입니다. SK와 LG 모두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탄력 보였고요. 그리고 대표님 오늘장 간판주 짧게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대원 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엄청나게 슈팅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거의 뭐 두 달간 두 배 이상의 주가 흐름 상승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닌텐도 관련 이슈로 닌텐도 타이틀을 국내에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제작사라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카카오 재팬 만화의 피코마와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번에 창작자 발굴에 계속적으로 주력을 하고 있고, 이 이슈로 인해서 일본에 이제 만화를 오히려 더 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일본에서 뭐 은하철도 999라든지 도라에몽을 수입해서 회사가 차려지면서 안착이 된 회사였는데 오히려 대대 이제 수출을 하게 된 상황이 다가왔고요. 아머드 사우루스가 이제 새로운 어린이용 특수 촬영물을 이제 만들면서 이것 또한 또 이제 기대가 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